대학 정시모집 전형이 내일부터 시작돼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. 강원대학교는 내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원서 접수를 진행한 뒤 전형별로 면접평가와 실기고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3일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. 상지대와 한림대를 비롯한 도내 대학들도 내일부터 31일까지 3일 이상 정시 원서 접수를 진행하는 등 대학마다 수시 미등록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막바지 신입생 모집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.